아니에요, 혜선 씨를? 그러네요. 누구죠? 혜선이 나 입술 조심하세요. 엉뚱 꽁리남 김여준 씨의 깜짝 스캔들 기대되시죠? 봄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가평의 한 예쁜 마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현중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치킨 CF 현장입니다. 큐트하고 댄디한 왕자 같은 느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큐트하고 댄디한 왕자님 컨셉 현중 씨에게 아주 딱이죠. 거기다 요 살인 미소는 보너스. 그런데 현중 씨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이고 꾸벅꾸벅 졸기까지 하시네. 힘드니까 헛소리 많이 해요. 날씨 좋죠? 넓은 호수가 있어요. 꼭 한번 놀러오세요. 가평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먹는 촬영이 시작되자 조금 전에 피곤함은 싹 가신 것 같은데요. 요 엉뚱 왕자 현준 씨를 저 슬기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남자, 우리 김현중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촬영을 강행을 네. 하셨잖아요. 날씨도 네. 추운데도 불구하고. 뭐 드라마 촬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예. 네, 부업이 또 있기 때문에 아...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아이고야, 역시. 오늘 광고가 치킨 광고잖아요. 네. 치킨집을 같이 지금 운영하고 네. 있는 CEO시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장난 전화 한 번 많이 와서 그러니까. 몇 달 쉬려고. 그래도 친구들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부업이라도 여튼. 미안하진 않아, 솔직히. 드라마 끝나면은 내가 쏠게. 든든한 친구일 것 같아요, 우리. 저요? 예. 나름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해를 안 줘요. 해를. 네. 인기상을 쌓은 현중 씨의 소감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채찍질 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름 준비한 게 채찍질. 채찍질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할까요? 사랑하는 멤버들, 매니저 형들 진짜 한번 제대로 쏠게요. F4 멤버들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뜻깊었다고 들었어요. 친구들이 나온 영화를 굉장히 늦게 봤어요. 칼에 찔려 죽었는데. 그렇죠. 영화에서 칼에 찔려 죽은 애였죠. 울던데. 범희 씨 정말 잘 울죠. 쟨 나쁜 애. 다음에 꼭 착한 역할 맡으셔야겠어요. 예예. 예. 슬기 씨에 대한 인상도 강해요. 어떤 거죠? 프란체스카. 그렇죠. 한번 보면 강렬해서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캐릭터였죠. 저에 대한 첫인상은 그냥 어머니. 어머니. 저 우리 친구인 거 몰랐죠. 진짜요? 네. 누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예요. 우리 편하게 인사해요. 그럴까? 네. 응. 그러자. 현중아 안녕. 안녕. 부혜선 씨와는 아직 말도 못 났다고요? 뭔가 저는 혜선 누나한테 장난 안 치고 그러니까 혜선 누나가 참 헷갈리는 게 높임말을 써요. 그래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혜선 씨를?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 부혜선 씨에게 한 말씀 나누세요. 혜선 누나, 제가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싶네요. 입술 조심하세요. 웃을 때 몸에서 찢어져요. 혜선이 아셨죠? 조사에서 말이죠. 네. 가수 출신 연기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 1위에 현주 씨가 뽑혔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좋네요. 그죠? 뭐 여름에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남자 1위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남자가 돈 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어떻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도 더 만족을 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씨, 우리 또 만나요.